오늘은 픽셀롬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쓰고 있는 핸드폰은 넥서스 5X인데, 보시면은 이제 그 해외 그 XDA 포럼 개발자 중에 그 픽셀롬 포팅하는 분이 계셔가지고, 네,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블로그 게시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픽셀2라고 이제 돼 있는데, 픽셀 원래는 이제 픽셀롬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번에 나온 게 픽셀2롬입니다. 네, 보시면 안드로이드 8.0 버전이고, 커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커스텀 커널을 쓰니까 엘리멘탈 X 커널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빌드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월 달에 온 보안 패치 그 빌드 번호입니다. 보시면 이제 10월 5일로 이제 보안 패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일단 먼저 안드로이드 8.0에 대해서 대충 리뷰를 해보면, 일단은 그 이스터 에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O처럼 이제 안드로이드 O니까 이렇게 O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 꾹 눌러보시면은 그 왠지 모를 문어가 이렇게 있습니다. 문어 이제 머리 이렇게 잡아당기고 하는데 약간 좀 무섭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. 예, 이게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마구마구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. 예, 뭐요 정도고, 약간 설정이 좀 간소화됐다 그래야 되나, 이 정도. 예, 설정이 좀 많이 간소화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, 배터리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그 저희 삼성이나 LG 폰 쓰듯이 배터리를 알려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. 그다음에 뭐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. 옛날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그8.0 오면서 생긴 기능입니다. 그다음에 픽셀롬 대부분 이제 픽셀 보시면 이제 하단바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, 그다음에 픽셀 런처, 이게 픽셀롬의 대부분인데,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검색하는 게 있고,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뭐 검색이 바로바로 가능하고, 앱이나 뭐 핸드폰 내부에 있는 그런 거를 싹다 검색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날씨 나오는 거, 날씨가 나오고, 뭐 기본적으로 똑같게 이제 왼쪽으로 당기면은 이제 그 구글 나오고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. 예. 뭐이 정도고, 이제 앱 땡길 경우에 앱 리스트 볼 때는 이렇게 위로 싹 땡기면은 이렇게 앱 리스트가 보인다는 점. 네, 그다음에 약간 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폰트가 약간 바뀌었다는 점인데, 이 영어 폰트 잘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영어 폰트 한번 써보겠습니다. 네. 영어 폰트가 약간 바뀌었지 않습니까? 구글에서 나오는 그 폰트로. 그다음에 약간 숫자도 약간 달라졌습니다. 숫자 폰트도 약간 달라졌고. 예, 원래 이게 안드로이드 순정에는 이런 폰트가 아닙니다. 예. 그뭐 약간 굴림체 비슷한 폰트인데 픽셀에만 탑재되는 구글 전용 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고 뭐이 정도 보여드리고, 뭐 상단바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습니다. 뭐 약간 옛날에는 누가 버전 때는 이제 이게 상단바가 이제 약간 이게 시계가 위로 가 있었는데, 이번엔 시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점. 네, 예, 뭐그 정도가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루팅 같은 경우에는 마지스크로 하면 되고, 마지스크로 할때 버전이 13 버전이면은 이제 이걸 마지스크 루팅 파일을 설치하면은 시스템이 굉장히 느려지는 문제가 있는데, 14 버전으로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14 버전으로 설치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픽셀롬 베타 버전에 나왔을 때 설치를 해봤는데, 마지스크 이제 13 버전 올리니까 시스템이 너무 느려져가지고 못쓸 정도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아마 14 버전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. 뭐 보시면은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 그 유튜브 광고 제거하는 거, 그다음에 뭐 바이퍼 안드로이드, 뭐 볼륨 스텝, 뭐 와이파이 본딩, 뭐 이런 이 정도 모듈 쓰고 있고, 정상적으로 바이퍼 안드로이드도 동작하는 모습입니다. 예, 보시면은 이제 이거 땡기시면은 드라이버 스테이터스라고 돼 있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네이블드, 뭐 이제 뭐 오디오 포맷 서포티드, 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정상적으로 뭐 누가에서 쓰는 것도 그 오레오에서 잘 작동합니다. 예, 이 정도로 리뷰 마치도록 하려고 그랬는데, 이 라이브 배경화면이 이제 보시면 이게 파도가 치는 게 보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라이브 배경이 실제로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배경화면 선택하시면 라이브 지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 영국 켄트 정원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. 선택하시면은 배경화면 설정, 이막 이거 움직이지 않습니까? 배경화면이 이렇게 움직입니다.
얘는 약간 좀 움직임이 약간 덜한데, 뭐 다른 거, 라이브 지구에 보시면은, 이탈리아, 로마, 판테온, 이게 조금 제가 전에 써보고 놀랬었는데,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, 이게 막. 이게 막 옆으로 돌아가려고, 옆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, 지금 이게? 이게 땡기면은 옆으로 돌아가고. 지금도 살랑살랑 이렇게 각도가 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라이브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핸드폰을 보는데 약간 좀 재미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? 약간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신주쿠,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. 아, 얘는 절벽 같은 건가? 이 절벽도 약간 각도가 약간 살랑살랑 변하지 않습니까, 지금? 예, 이 약간 이 라이브 배경인데 이게 약간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. 이제 원래 배경화면으로 이제 설정되었 있던 거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화이트 헤븐 비치라고 아마 얘가 아닌데 본래 배경 화면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나 아 고요한 해안선 얘인 것 같습니다 얘로 하면은 이제 그 위협의 파도가 이렇게 막 치지 않습니까 지금 네, 요 정도로 라이브 배경 화면이 약간 좀 픽셀 2 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좀 특이합니다. 막 이렇게 막 라이브 배경 뒤에서 배경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. 예, 요 정도로 뭐 제가 체감하고 있는 이제 바뀐 점은 뭐요 정도입니다. 이제 예, 뭐 안드로이드 8.0에 와서 바뀐 점, 그 다음에 이제 픽셀 롬을 설치하면서 바뀐 점. 예, 요 정도로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